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런 사람이 차지한다, 이런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비유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면서 밑에 또 한 절은 설명되어 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그 다음 또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과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악인은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리니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지금 이러면서 천국을 쭉 비교를 해줍니다.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은 싱가포르 갔습니다. 다시 또 발령을 받아서 손주하고 간다고, 그때 가기 전에 저 손주가 둘이 와서 밥을 먹고 이제 데리고 뭐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나비 정원에, 그래도 갈 데가 없어서 그 바로 저 뒷산에 나비 정원에 거기 가서 이제 노는데, 그 더운 여름에,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 지금 한 보름 한 20일 됩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그 얼마나 잘 가꾸고 잘 해놨는지 참 잘했더라고. 근데 꽃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꽃들이 각양각색의 예쁜 꽃들이, 그 자그마한 꽃들이 또 큰 꽃은 큰 꽃대로 피어 있더라고요. 내가 여름인데 저렇게 뭐 색깔도 막 별별 희한한 색깔을 다 그 사람들 와서 구경하라고 예쁘게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꽃들이. 여러분, 꽃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예쁩니까? 근데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돼야 됩니까? 꽃이 그대로 예쁘게 계속 있다, 열매가 언제 맺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꽃이 시들고 떨어져야 그때 열매가 맺힌. 꽃이 다 됐다, 아, 꽃이 시들시들하고 떨어질 때가 됐다, 이게 열매를 맺는 때구나. 이렇게 꽃은 볼 때는 예쁜데, 화려한데, 그게 떨어져야 진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열매가 맺힌,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꽃으로만 살려고 하면 열매는 한 번도 못 맺고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정말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야 정말 새로운 열매들이 나오는데 매일 내가 살아있고 죽지 않으니까 시들지 않으니까 새로운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길,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들은 내가 시들고 내가 떨어지고 죽거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난 후에 나타나는 진짜가 인생의 참맛이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참맛을 봐야 되는데 매일 내가 살아있으니까 참맛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 기준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끼 두 끼 좀 안 먹는 거 가지고 아, 못 산다 죽겠다 막 그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뭐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살 수 있다, 뭐 두 끼면 또 족하다, 한 끼 덜 먹으면 어때,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조금만 신경 그죠 건드리고 좀 기분 나쁜 말 하면 같이 그냥 막 니는 모자라는데 니까지 게 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아 그래 손가락질 받아도 그래 내 안에 그런 게 있지 당신 지적 잘했어 내가 고치면 되지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 그죠?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보통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반응하려고 하더라. 남들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뭐 한다고 해도 아이 지까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손가락질 해도 화 안 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요것밖에 안 된다. 나는 참 당신들 볼 때는 참 보잘것 없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보잘것 없고 손가락질 하는 저 사람들 내 봤다.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면 당신들이 놀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나는 내 실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에서는 정말 엄격하게 정말 땀을 흘리면서 피를 깎으면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하면서도 남이 잘못된 남이 실수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품어안고 그래 다 실수한다 다 잘못한다 그 누구 뭐 맞는 뭐 로봇도 아니고 뭐 하라는 대로 다 잘하면 뭐 인간이가 뭐 잘못될 때도 있지 실수할 때도 있지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은 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좀 조달리고 어려워도 아, 죽겠다 못 살겠다 이거 뭐 믿으면 뭐하나 살면 뭐하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남 탓이나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그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내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좀 뭔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기도를 하면, 참, 우리는 뭐 보잘 것 없잖아요. 제 자신도 보잘 것 없고, 뭐 교회 또 뭐 등등 앞으로의 우리 미래라든지 이런 게 보잘 것도 없습니다. 참 잘하는 게 없고, 또 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래도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요새 와서 너 참 잘하는 게 있다. 뭘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 너는 요새 사람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대하는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다 안 됐게 보이고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또 같이 가고 같이 도우고 나누고 또 잘하는 분 있으면 제가 배우고 싶고 배우고 뭔가 따르고 섬기고 싶고 그런 거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너 또 한 개는 너 요새는 욕심 안 낸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 너 옛날에 좀 있고 말이 좀 뭐 갖추고 뭔가 이것도 저것도 뭐 자식도 온갖 그런 거 머릿속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으신 것 같다. 그냥 있는 대로 살고 너 그리고 요새 많이 웃으려고 한다. 너 요새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감사하고 웃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을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그래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뭐 교인 수가 많아지고 내가 뭐 어떻게 특출하게 뭐 능력이 생겨 이런 것보다 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6절임 45절 46절입니다. 특별히 천국은 천국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앞에 거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아주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있는 전 재산을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사람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 보통 이 주석이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집, 설교집, 설교하는 건 그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복음을 진주를 가져야 된다 막 이런데 그게 초점이다. 진주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진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네가 모든 걸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주상인이 값진 좋은 진주를 값나가는 진주를 살려고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사고 팔았겠습니까? 좋은 진주 사서 팔고 이건 값나가겠네 또 사서 팔고 많이 곳곳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정말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야 이거면 되겠다. 이건 뭐 내 인생에 모든 것 다 걸어도 될 만큼 이 진주는 최고다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더라. 이것 같으면 내 인생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내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변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세상 부러운 게 없고 안 그랬겠습니까? 이 진주 상인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이 어디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상인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진주에가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평생 여러분 진주가 아니고 이 상인처럼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인이 저와 여러분이 진주 찾으려고 학교 다녔죠. 직장, 결혼, 또 자식 잘 되기를 우리가 온 뒷바라지 했죠. 또 지금도 잘 살고 진주 찾으려고 온통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진주 상인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만큼은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욕심, 내 소망, 내 가진 거 다 여기에 갖다 넣고 이거를 사야 되겠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상인이 그랬던 겁니다. 상인이 지금 그랬던 겁니다. 자기가 다 우리처럼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내가 여기 올인해야 되겠다. 여기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있는 걸 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상인처럼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우린 자꾸 진주의 눈이 가는 겁니다. 진주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진주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때가 찼다. 자, 지금 이제 때가 다 됐다. 완전히 왔다 이죠. 지금 이 순간에 때가 됐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지금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 자꾸만 세상 이것저것 진주 찾지 말고 때가 찼다. 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개한다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면서 주님 이거 잘못하고 저때는 싸우고 저때 시행해 저때 도둑질하고 저때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도 회개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내 삶에 내가 주목하고 내가 바라고 내 인격으로 살았던 내 성질대로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돌아서는 전환하는 삶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랬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좋은 소식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랬습니다. 진주상이네요. 값진 진주를 보고 아 이것이 여태까지 내가 만지면서 장사하면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이구나. 최고의 좋은 물건이구나. 행복이구나.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찾아야 되잖아.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죠? 진짜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복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인이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인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인처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이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제가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 저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몇대 살아오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죠? 가끔씩은 은혜가 되었지만 못했던 보물들, 우리 진주들 지나간 적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 기도하면 뭐하는데 아니 그 진주가 있겠냐 하고 의심했던 적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진주가 있는데 우리는 의심했죠. 아이고 뭐 기도 며칠 해봤는데 되지도 않더라. 성경 읽어봤는데 이거 뭐 되지도 않아. 하나님 내한테 뭐라 그런지 나 뭐 처음에는 좀 들리는 것 같으면 안 들려. 진주를 다 진주가 있는데 가장 값진 진주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다 외면하거나 스쳐가거나 또 기피했죠. 무시했죠. 그렇죠? 오늘 이 상인도 그랬습니다. 이 상인도 계속 찾다가 어느 날 아니다 이게 진짜구나 하고 찾았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면 자꾸만 여태까지 스쳐왔던 그죠? 이 찾는다고 찾았던 진주들 이제 다 접고 다시 정확한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 가사처럼 가난하지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필요하면 주시겠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내가 볼 줄 몰랐는데 왜요? 근데 손가락질 하면 니는 뭔데 하고 나도 손가락질 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조금만 짜증나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뭐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누굴 막 했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내한테 손가락질로 하면 그 내가 좀 져주지 그래 알았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안에 그런 게 많소 그래 미안해요 하고는 내가 꿀 내 안에서 소화시키면서 눈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이게 된다. 점점 나를 버리고 아까 꽃 시들은 것처럼 거죠. 버려야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진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들이 하나님 것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진주가 아닙니다. 그런 상인이 갖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이런 겁니다. 상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사사기
사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단독 지도자가 있기 전에 이제 그 후에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대언자 역할을 했던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을 보고 사사다 이렇게 합니다. 사사.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조선시대가 뭡니까? 1950년대, 60년대까지 뭐 그랬죠. 70년대까지도 여성은 사회적인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죠. 이 시대에는 여성은 아예 나서지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다른 나라 국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으로 살게 태어나게 하신 것, 하지 않게 하신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모르기도 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그냥 유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옛날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예를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감사의 조건.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여성 민족 완전히 무시시되고 여성은 뭐 아예 그냥 노예 비슷하게 남편의 종 비슷하게 이렇게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성을 딱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사로 딱 세웁니다. 재판도 받더라 이러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와서 이 여자한테 그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와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오 하고 하는 여자를 딱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이제 전쟁 이기고 나서 노래 부를 때 그죠 이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쳤다.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한 명도 없더라.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최고 제일 똑똑하고, 자기 매일 이방신들 모시다가 돈에만 미쳐 살았던, 그걸 그대로 표현. 이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다운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 없었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또,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아니, 남들이 매일 우리가 노예로 살고, 또 하나님 풀어주고, 또 하는 조상들을 봤는데도, 제대로 나라 지키자고 하는 용사도 한 명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었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죠?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국방을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한 명 없는 이런 시대에 이 드보라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장에. 우리 사장하고 지금 읽고 있는 중에 드보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재판하다가 3절에 이제 그렇게 20년이나 강한 왕 야빈에게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자유롭게 주면 또 방탕하고 또 타락하고 또 우상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 부족을 통해서 또 점령해서 또 못 살게 하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해방하고 또 재짓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좀 뭔가 형편이 조금 된다 싶으면 지 마음대로라. 조금 일이 불리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뭐 기고만장해. 이 우리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는. 그러니까 이제 세웠는데 3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 심히 학대했다. 완전 노예로 부려먹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하고 난 뒤에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엉망살다가 노예를 20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뭘 찾았다? 사람 찾았죠. 돈 찾았죠. 그죠? 또 자기 방법, 자기 뭐 온갖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제 물에 다 빠져 죽으려고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예수 믿게 했느냐 응? 하나님 백성 탈출시켰느냐 하고 막 원망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것을 좀 볼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좀 보아라. 그리고 우리는 급하면 막 내 방법, 내 수단 온갖 것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솔기대제가 그거 막 찾으려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을 좀 찾아라. 오늘 이 부르짖었더라 이 말은 너희들은 미리 하나님하고 좀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우리가 말하는 아주 애매한 성격 가진 전 부정적인 뭐 하면 안 된다 그래. 뭐만 하면 할 필요 없다 그래요. 뭐 사람만 보면 저건 안 된다 그래. 사람 보면 좀 뭐 해보나 마나다 그래. 그런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은 해봐도 해보나 마납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그죠?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해도 결과가 똑같아. 아니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뭔가 안 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래도 도전해. 저 사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저 사람 뭐 다음 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앞으로 괜찮아. 이런 사람은 누가 잘 됩니까? 자기가 잘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신선해져. 창조적이라. 또 듣는 그 사람도 또 잘 돼. 희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말하는 대로 돼준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말하는 네 생각에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남 보고 다 괜찮다. 아 그래 사람은 다 그렇다. 내 안에도 나쁜 게 너무 많다. 그럼 오죽하겠냐. 달라진다. 하나님 고치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좀 남들이 말을 안 하는 신선한 말, 신선한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대로.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쟁하러 가죠. 오늘 두부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야, 두부라야, 너 고생 많이 하고 있지, 백성들. 그래, 내가 해방시켜줄게. 장군을 한번 찾아봐. 이 누구와 대표가 되어서 나가면, 어? 제대로 저 야일 군대하고 싸우겠나. 저기는, 야, 봤지? 우리 저 이야기하는 군대 장관 시설이라는 아주, 뭐, 무장한 군사가 한 명, 대장이 한 명 있는데, 아, 저놈 이름은 난 놈이야. 저거하고 저 시설하고 대적할 저, 어? 그런 사람 한번 찾아봐. 이러니까 더불어가 어떻게요? 무릎 찾았겠죠. 또 더불어는 지도자니까 다 보고 있었죠. 어느 지파에 누가 이름 있고 용맹하다는 걸 알고는 바락을 찾아갑니다. 납달리 지파에 바락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야, 바락, 당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도 열두 지파가 아닙니다. 두 지파. 그죠? 납달리하고, 서불론하고, 만 명을 뽑아. 많이 뽑지 마라. 만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근데 저쪽에는 뭐요? 지금 말하는 철병급 900대, 지금 말하는 전차가 900대입니다. 탱크가 900대가 있고, 그것도 마차의 무기도 훨씬 뛰어난데, 이, 더보라가 가서 하는 말이, 만 명만 해라. 아까 그랬습니다.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 네가 대표로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보라가 전할 때는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시라고 한다. 만 명을 뽑아서 싸우시라고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너가 믿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전차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을 끌어내서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이 이야기를 들었죠. 뭐라 그럽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 오늘 지도자가 너를 이끌고 가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랬으니까 너 전쟁하러 가라 이러니까 바락이 아 예 참 좋은데 어떻게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장군으로 만들어서 전쟁하기까지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가서는 안 되겠소.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보라 당신도 같이 가줘야 내가 전쟁에 나가지. 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소. 지금 우리 읽었던 8절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죠. 오빠 이름 나사로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니까 주님 조금만 일찍 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 오시기 전에 왜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자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이러면 뭐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잔다고 자는 것을 내가 깨워서 살릴 테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보면 믿겠습니다. 이러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자식도 불리고, 로또도 되고, 내 장사가 잘 되고, 내 직장에 승진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여주시면 내가 영광을 돌릴게요. 내 대가를 할게요. 이런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그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당신이 가야 돼. 당신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움직이니까, 당신이 있어야 안 되겠소. 이러니까. 조사, 내가 가겠다. 더보라가 가겠다 하는데, 여러분,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런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네, 그러니까 좋다.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하나님 하시는 걸 봐라. 이러면서 그죠?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나 너가 함께 가기는 가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는 당신의 자세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금 태도, 당신의 믿음, 당신의 지금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초항을 받고 앞으로 왕이 되고 하는 영광은 없어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에 가는 길에서 당신이 지금 이번 일을 맡고 하는 일에는 당신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왜요? 믿으면 보리라 이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지금 돈이 없어서 교회는 참 어려운데 내가 막 돈만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하면 내가 탁탁탁탁 교회 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죠. 기도하는 용사가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거지 돈이 없다, 하나님 돈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쓰신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줘서 능력을 줘서 하게끔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게 문제지. 오늘날 우리는 자꾸 돈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바로 서는 더불어 갔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바락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15절에 이제 가면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이 보는 앞에서 그, 자, 니, 봐라, 니 안 된다 했지. 그죠? 그 못 믿었지. 더불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너, 했지.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탱크와, 지금 말하는 탱크면 그때는 전차죠. 말을 끄는 전, 그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했다. 다 죽었다. 16절에 다 죽고 시스라가 이제 도망하죠. 도망하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 부족들, 호밥이라 그러죠. 호밥 지역에 있는, 그죠? 이제 넘어오기 전에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미리 해놓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그 근처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지금 전쟁하는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도망갔죠? 그래서 도망했다. 17절에. 시스라가 이름 있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전쟁에 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헤벨의 집에 갔다. 11절에 이야기한 모세 장인이 그 부족이 살고 있는 헤벨 집에 서로 괜찮았죠. 야빈하고 하솔 그 왕하고 하솔의 땅에 야빈 왕하고 좀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도 된다 하고 그 집에 숨었죠. 화평이 있는 그런 사이라서 숨었는데 야일이, 그죠? 이게 누구냐? 헤벨의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또 여자가 나와요. 이 헤벨이 나와야,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넣어놨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읽다 보니까. 왜 이거 하필 또 여자지? 더보라도 여잔데, 저 야일이 나가서, 그 17절에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그 집에 갔는데,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했습니다. 장군이시여. 아이고, 왜 이렇게 누추하게, 이게 뭔 꼴입니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 좀 숨겨둬. 그리고 앞으로 누가 찾아오면 내 절대 여기 없더라 해라. 하면서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 이러니까 아이고 예, 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귀한 우유가 있으니까 우유 드세요 하고 줍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우유를 19절에 우유 부대를 열어서 주고 자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한다고 자고 있는데 이 야일이 가서 여자가 가서 뭐합니까 지금? 여러분 없다 해라. 20절에 누가 오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해라 하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라게 해야 되는데 바라게 전쟁 몰살 하나님 몰살 해서 시스라 오늘 치겠다고 더불어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바라게 해야 되는데 바라게 지금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야엘 집에 갔는데 헤벨 안에 재워놓고 아내가 장막 기둥 뽑고 망치 가지고 와서 뭐요? 머리통에다가 관자놀이, 이 머리통이 완전히 땅바닥이 박일 정도로 머리, 자고 있는 머리에다 그냥 망치로 쳐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 옵니까? 바락이 찾아오죠. 이제 장군이. 이놈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 장군이 있으면 또, 워낙 뛰어난 장군이니까 안 되니까 찾아와서 야엘한테, 야, 그 혹시 도망온 놈 그 시설에 여기 없어? 이러니까 자, 봐라. 내가 죽여놨다. 이렇게 합니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갔다, 여러분? 그 영광이 아까 하나님 말씀 의심도, 그죠? 좀 과감성 있게, 뭔가 내 걸 손해보고, 내가 좀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광이 있을 건데, 이 바락이 잠깐 안 간 게 아닙니다. 전쟁 안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야 된다. 그 잠깐, 뭔가 의심하면서 놓쳤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넘어갑니다. 24절입니다. 뒤에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성경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버렸다? 아까 영광이 위에게 돌아가지 않았더니 여자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 여자는 오늘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시스라가 죽을 것이다 알았는데 시스라가 살아오거든요. 저놈 진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졸졸개들이 아니죠. 야엘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바락이 처리해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락이 처리하도록 이미 되어 있는 것도 겁을 낸 거죠. 두려워했던 거죠. 당신이 더불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바람에 놓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참, 나도 의심이 많고, 나도 참 주저하고 있구나. 그래. 야, 바락이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락이 된, 그래. 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읽고, 정말 하나님 세상, 뭐, 잡념보다, 세상에 막, 내 머리 안에 복잡하게 욕심보다, 진짜 하나님 붙들고, 한 방에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죠? 온갖 진주 찾으러, 아까 진주상인이 여러분 찾다가 마지막에 찾는 것처럼,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야엘 늘름 여자가 그 하나님이 봐라 좀 용기 좀 있어라 이 말이 좀 뭔가 믿어라 영광을 볼 것이다. 왜 지금도 방황하면서 아이고 나 안 됩니다. 뭐 이 돈을 줘야 됩니다. 이 일이 잘 되고 나면 됩니다. 지금 바라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오늘 현실로 바꾸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당신 있어요 이게 뭐. 제대로 풀리지. 돈이 있어야 풀리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예,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건강 문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문제, 우리 자식들의 문제, 이 원수들이죠. 다 우리 안에 골치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이 야엘 드보라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십시오. 아침 해가 힘있게 올라온 그 태양의 그 장관, 그죠? 장관이죠. 그 위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중에 그래 내 안에 바락도 있고 헤매면서 아직도 찾고 있는 진주상인도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것을 다 끌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기도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아까 그랬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나 하찮은 여자를 저와 여러분같이 하찮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보라처럼 만드는 겁니다. 야일처럼 만들. 야일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름을 넣어놓은 게 왜 이름까지 넣겠습니까? 남편 헤벨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이 하찮은 여자도 하나님을 믿고 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찮죠? 우리가 뭐 큰 뭐 있습니까? 해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무시하고 스스로 나설 수 없는 드보라, 오늘 야엘 하나님, 하필이면 그 시대에도 여성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은 찾아내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샀던 진주상인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일어섰던 드보라처럼, 또 야일 여인처럼 우리 들무새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지금보다 좀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드보라에게 나타난 것처럼, 야엘에게 주신 그 영광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언제든지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바락처럼 가는 인생길에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드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보라와 야일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잡은 이 두 여인처럼, 우리들 무새 가족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면서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